이거 아시나요? 네. 다시 볼까요? 그래서 혹시 어디에서든 저희를 마주치게 되신다면 반갑게 인사해주시면 저희도 더 힘내서 좋은 음악 들려드리도록 노력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 오늘 같이 자리해주신 만큼 그래 주실 거죠? 네! 재밌는 곡들 많이 많이 들려드릴 테니까 열린 마음으로 같이 즐겨주세요. 다음 곡은 우리 조이씨가 리메이크해서 다시 한번 유명해진 곡입니다. 우리 안녕 들려드릴 테니까 아시는 분들은 재밌게 같이 따라 불러주세요. 바로 해볼게요.
앞에 자리 많이 남아있으니까 혹시 다리가 아프시거나 하신 분들은 앞에 자리에 앉아서 같이 편안하게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한테 주어진 시간은 약 한 30여 분 정도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게 길지는 않은 시간인 것 같아요. 그만큼은 우리 열린 마음으로 같이 재밌게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곡은 저희 자작곡을 하나 들려드릴 건데 이래봬도 여러분들 검색하시면 저희 곡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혹시 노래가 마음에 드신다면 한 번씩 찾아서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투 블루보드라는 곡이에요. 블루보드, 우리 파랑새에게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뭔가 남사친이 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애인이 있는 거예요. 나도 너 좋아하는데 내가 너도 더 뭔지 알았는데 너는 이런 데만 몰라주고 하지만 내가 다가갈 수도 없고 이런 마음을 담은 곡이에요. 재밌게 한번 들려드릴게요.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다 같이 좀 재밌게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네요. 바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나에겐 우리가 제일 순수.
멋지다! 아, 너무 좋아요. 멋지다, 연진아. 자, 저희가 누구라고요? 오케이. 자, 카누 아닙니다. 커피 아니에요. 카누 아니고요. 카누. C-A-N-O. 혹시 여태 궁금하신 분들은 검색해보시면 나올 거예요. 저희는 카누라고 하는 팀입니다. 팔로우할게요! 어머! So sweet! 고마워요. 여러분들 또 요즘 또 SNS 하시잖아요. 이런 거 뭐 스토리 같은 거 짤막하게라도 올려주시면 또 저희가 또 기분 좋아가지고 퍼가고 할 테니까 혹시라도 관심 있으시면 언제든 놀러오세요. 아, 다음으로 들려드릴 곡은 우리 너무 조금 젊은 곡들만 하지 않았나 싶어서 우리 어른분들도 아실만한 걸로 준비했어요. 같이 재밌게 즐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밤이 지나면 들려드릴게요.
우리 짜지 않은 것처럼 한번 믿고 있겠습니다. 공식적인 마지막 곡 2부의 경고 들려드릴 테니까 혹시라도 아시는 분들은 같이 재밌는 동작이 있어요. 너에게만 있는 능력처럼 그렇게 날 속이려고 하면 나에게는 더 이상 순위분은 없어. 난 날 그냥 끊어버릴 거야. 이런 동작이 있어요. 참 반복이어서 쉬운데 여러분들 요즘 뭐 뉴진스도 추는데 이거 못 추겠어요. 우리 다 가능한 거 아닐까 재밌게 한번 즐겨볼게요. 2부의 경고 마지막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카노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재밌는 거 한 곡 더 들려드리고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밤이 여러분들에게 아주 즐거운 시간으로 기억되길 바라면서 마지막은 고래사냥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했습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